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최근 인터뷰에서 SMR 사업에 투자해 화제입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건설에 한화로 약 1.4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향후에도 추가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또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2026년 데이터센터, 가상화폐,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2022년 대비했었을 때 약 35에서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는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빅테크 투자가 견인하는 SMR의 시장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태양광의 세 가지 이유까지 오늘은 앞으로 다가오는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의 신재생 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해리스가 당선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중장기적인 흐름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호고요. 오늘은 저탄소 배출 중심의 친환경 발전 확대와 관련 종목 전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에너지 진행시켜. 총 전력에서 데이터 센터향 전력 비중은 22년 1.7%에서 26년 2.6%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IEA는 2026년 데이터 센터 가상화폐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2022년 대비했었을 때 약 35에서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22년에 데이터 센터 가상화폐 AI로 활용된 전력은 약 460TWh로 총 전력 수요 대비 약 1.7%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2026년엔 약 74% 증가하여서 800TWh가 될 것으로 전망해 총 전력 수요 대비 약 2.6%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 센터향 전력의 성장세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력량 증가분 중에 약 11.4%가 데이터 센터향 전력으로 갈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리백을 선언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태양광에는 유의미한 수요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 가능한 전력 대비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라자드에 따르면 태양광의 LCOE는 메가와트 시당 $61로 육상풍력 다음으로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두 번째는 풍력 발전소의 건설 시간이라는 한 4에서 7년 정도 대비했었을 때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간은 2에서 4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BNEF는 24년에서 35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에서 태양광이 풍력보다 약 3배 더 많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통계적인 선호도로도 나타납니다. 2023년 미국 기업들이 구매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태양광이 약 65%였고요. 풍력이 35%였습니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이 구매한 전력 구매 계약 또한 태양광 비중이 80%로 태양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테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에 더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전 역시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성장이 재개되는 중인데요. 2040년까지 최대 629GW로 설치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SMR 등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형태의 원전이 개발되고 안정성이 보강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재생 그린 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더불어서 그린 수소 생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관련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탑픽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방막형 태양전지를 생산하기에 중국 점유율이 높은 단결정 폴리실리콘 태양전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둘째, 수주잔고가 26년까지 모두 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셋째, 미국산 비중 40%를 만족하는 유일한 태양광 모듈로서 판가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AI 에너지 진행시켜.
다가오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당선 시의 신재생 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중장기적인 흐름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큰 흐름은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 맞고요. 2016년에 또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었을 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똑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더 늘려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당선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앞서 보여드렸듯이 라자드에서 발표한 LCOE 그런 비용적인 측면은 여전히 가스나 석탄 대비했었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이 저렴한 편이고요. 무조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가장 싼 게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설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너지 진행시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